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들어온 사연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 배정표가 정말 이상해서 사연 보내봅니다. 1월 9일 저희는 방학식 날에 반 배정표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여기까진 이상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는 8살 때부터 나반이었는데 또 나반이 걸리고요. 나반의 저주라고 해야 하나? 싫어하는 남자애들만 모두 나반에 모아놨더라고요. 정말 너무 싫어요. 이제 어떡하죠? 네, 오늘은 학년이 바뀔 때 반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인 사연이네요. 사연 보낸 분이 싫어하는 남자친구들이 같은 반에 많이 모여있게 되었나 봅니다.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.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. 싫어하는 친구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과 노는 방법. 정말 사연 보낸 분이 힘들다고 느껴지시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 군대에서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싫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었답니다.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싫어했던 친구들이 있었죠.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. 그냥 그 상황에서 노력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는 수밖에는.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격을 바꿔주지는 않거든요.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그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들기 바랍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